안녕하세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사는 세시예요. 오늘 이 수세미 손질을 좀 하려고요. 이 작년 가을에 따두었던 건데요. 이렇게 말려두었더니 아주 잘 말랐어요. 이렇게 말려두었던 이유는 작년에 이 말리기 전에 이걸 까서 수세미를 만드느라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누가 말렸다가 하면 쉽다고 그래서 지금 말려두었던 거를 오늘 손질하려고 해요. 그럼 작년에 찍어두었던 영상 먼저 보고 계실래요? 예,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수세미를 다 따왔어요. 저번에 어린 수세미는 따서 벌써 수세미청 만들어뒀거든요. 수세미청은 설탕 대신에 음식하는데 넣어서 먹어도 좋고 또 뜨거운 물을 끓여서 티를 끓여 먹어도 좋다고 그래서 지금 매실청 담아서 발효시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수세미를 다 따와서 이거는 전부 수세미 만들 거예요. 수세미를 만들어서 설거지 할 때도 쓸수 있지만 또 베스 타월, 그러니까는 목욕할 때 쓰는 타월로 아주 인기가 좋대요. 이 외국 사람들도요,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꽤 비싸요. 그래서 우선 몇개 까서 만들어 봤거든요. 예. 이렇게 그냥 잘라서 씨를 탁탁탁 털어내고 따뜻한 물에 계속 헹궈줘서 이렇게 수세미 형태로 만들어서 말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려두면 껍질이 바삭바삭 벗겨진다고 누가 그러긴 하는데 저는 어제 저거 까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냥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냥 물에다가 계속 헹궈주고 씨를 빼내면 이런 형태의 수세미 설거지용이나 목욕 타월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제 손질을 해볼 건데요. 이거를 방맹이로 사정없이 때려줘요. 아, 북어 때리듯이 때려줘요. 때려만 줘도 다 벗겨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생으로 깔 때는 칼로도 까보고 손톱으로도 하다가 손톱 밑이 다 그냥 떨어져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수세미를 안에 액이 많이 있어서 계속 물에다가 헹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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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수세미 이거 작년에 만든 거 쓰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머, 이렇게 쉬운 거를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두었던 거를 이렇게 바짝 말려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시기가 늦었죠. 왜냐면 우린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쉽게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씨는 그냥 이렇게 털면 이렇게 씨가 많이 나와요. 예. 이거 작년에 우리가 다섯 나무 정도밖에 안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열렸거든요. 뭐 심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씨 보내드릴게요. 이거 아주 연할 때는 나물처럼 무쳐 먹고요. 이렇게 또 어릴 때 이렇게 청으로 담아서 이렇게 매실청처럼 그렇게 음식에 써도 아주 좋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쇽!